네. 아, 이런 분위기일 줄 알았으면 좀 신나는 걸 많이 준비할 걸 그랬어요. 아, 좋으세요? 제가 오늘 사실 준비한 모든 곡들은 일기 같은 곡이었거든요. 일기장 같은 곡.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막 과거를 추억하고. 봄도 되고 되게 풋풋한 그런 곡을 준비해서 라디오가 그렇잖아요. 이렇게 편안하게 듣고, 네, 그러기 좋은 매체라서 그런 걸 준비했는데 거의 콘서트. 이런 좀 뭐 드럼도 막 갖다 놓고 좀 아쉬움이 있지만, 네,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번에 부르게 될 곡은 이적 선배님. 네. 달팽이라는 곡 혹시 아세요?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, 이 곡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, 중학교 때 나왔던 곡이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공연할 때 청계천에서 혹은 홍대에서 버스킹을 할 때 정말 많이 부르던 곡인데, 이 곡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아무도 없어. 좁은 욕조 속에 몸을 뉘었을까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내게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줬어.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. 어딘가로 향해 달리는 길 나는 모퉁이 가게 돼서 배 한 깊이와 녹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길을 나섰어. 해는 높이 떠서 나를 찌르는데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어느새 다가와 내게 인사하고 노래를 불고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. 내 모든 걸 바쳤지만 이젠 모두 푸른 연기처럼 산산이 흩어지고 내게 남아있는 작은 힘을 다해 마지막 꿈속에서
바다로 갈 거야.